세 분이 점수차가 얼마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14번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예. 세로로 사음절입니다. 이거하는 의미에서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에서 이거는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한경탁 씨 빨랐네요. 결자 해지. 결자 해지. 정답입니다. 한경탁 씨가 이 문제 맞히면서 1200점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경탁 씨. 예. 이제 긴장이 좀 풀리셨어요? 예. 아이 계속 콩닥콩닥 합니다. 오늘은 1, 2단계 꼴찌였어요. 예. 지금 순식간에 역전을 성공했습니다. 유인숙 씨. 순식간에 지금 역전을 당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중간에 벌써 누르네요. 한경탁 씨, 선택권 다시 드리죠. 15번 하겠습니다. 15번은요, 자로 시작하는 이음절입니다. 이거 잡다, 이거 나다, 이거가 길어지다, 이거 잡히다처럼 이거가 들어가 관용구를 이룹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한경탁 씨? 자리. 자리. 정답입니다. 한경탁 씨, 예. 좀 자리가 잡히세요.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또 1300점이 된 상황인데 이태정 씨. 네. 3단계 와서 아, 버저 되나 한번 연습해보세요. 누려요. 유인숙 씨. 한 번도 못 눌러봤어요. 한 번도 못 눌러봤어요. 네.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한경탁 씨. 아, 그럼 놓칩니다. 놓치다가 아까 했는데. 살살 다뤄주세요. 살살 좀 해달라고. 한경탁 씨가 역전을 했듯이 누군가 또 역전을 하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13번 하겠습니다. 13번. 지로 끝나는 삼음절입니다. 어머니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언니에게 보낼 이거 음식을 준... 이번에도 한경탁 씨입니다. 이바지. 이바지. 정답입니다. 몇 문제 사이에 1400점이 된 한경탁 씨입니다. 12번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2로 끝나는 사음절입니다. 계시는 하루 중 처음으로 또는 강기룡 씨가 빨랐습니다. 마수거리입니다. 마수거리, 정답입니다. 유인숙 씨가 오늘 3단계 마수거리 아직 못하셨군요. 네. 마수거리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안 손이 느린 건지. 손이 느린 건지. 왠지 생각이 느린 건지 모르겠어요. 아까 떨리는 게 이 손가락으로 간 건가요? 그런가 봐요.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또 강기룡 씨가 마치면서 강기룡 씨도 900점으로 올라섰습니다. 어우, 지금 네 분 모두 솔직히 한경탁 씨가 점수가 조금 많긴 하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예. 강기룡 씨 선택권 드립니다. 18번 하겠습니다. 18번을 선택했네요. 18번 문제, 분으로 끝나는 삼음절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 낱말입니다. 독서는 정신의 이것을 공급한다. 강기룡 씨? 자양분. 자양분. 정답입니다. 강기룡 씨가 1000점에 올라섰습니다. 네 분 모두 1000점대. 어떤 분이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강기룡 씨, 문제 계속해서 선택해 주시죠. 11번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은 걸로 끝나는 이음절입니다. 공통쓰기 문제입니다. 관용구 이것대다는 마음껏 먹어서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것은 염치 없이 마구 먹거나 가지려고 탐내는 모양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낱말을 써주세요. 자, 공통쓰기 문제 11번 문제인데요. 네 분 다 확인합니다. 한경탁 씨가 탁자를 치시는데 먹거리 아니라 세 분은 개걸이라고 답을 썼습니다. 강기룡 씨. 네. 개걸.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정답은 먹거리 아니라 개걸입니다. 아이를